것이다. 아, 1200자 했어야 되는데 내가 3600자에 써버렸다. 읽지 뭐. 암튼간에 난 지금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내게 있어서 그림은 심심할 때나 심심풀이로 그림을 그린 솔직하게 그린 그림이라는 것이다. 프리다칼로는 그냥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은 자신의 초상화 아니면은 물건을 보고 그것을 똑같이 그려내는 것이 아닌 지금 자신의 생각하는 아픔을 것, 자신을 만드는 것이다. 피카소나 고흐 같은 사람들도 이런 방법을 한 것이다. 고흐는 자신이 정말 순간적으로 딱 떠올랐을 때그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고흐의 그림은 굉장히 이게 뭐지? 하면서도 금방 이해가 될수 있는 그림이다. 그리고 웬디 워홀 하지만 이 그림은 그냥 그림이라 판정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리고 웬디 워홀은 어렸을 때도 몸이 아주 약했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암에 걸리시고 병원비를 갚아야 하느냐고 잠시 길거리 생활을 한 적이 있었다. 아, 이 지금 내가 말한 길거리 생활이라는 것은 길거리에서 음식을 파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앤디 워홀러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이 그림 그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그렸는데